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최근에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으로 또 모습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ICT까지도 크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포스코 퓨처엠으로 이제 이름도 바꾸는 사명을 변경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또 과거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이제 포스코 에너지가 흡수합병하는 모습도 이루어지면서 이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ICT, 포스코 케미칼 모두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기업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도 영상을 또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 점검차,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또는 이렇게 또 시장을 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그림 상당히 이쁜 그림이 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강하게 또 올라가면서 포스코 엠텍이 또 크게 신고가를 나타내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제 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리튬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리튬 관련해서 이슈보다는 우리가 이 기업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철강, 우리가 이제 철강이 있으면 철강 겉에 이제 씌우는 그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고, 사실 이 소재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매출을 나타내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시장은 오히려 이제 리튬 호수 관련된 부분 이슈가 좀 나올 때이 포스코 엠텍이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좀 나타나요.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가가 강하게 좀 오르면서 이런 것들이 주식창에서 이제 우리가 단기로 추천을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3월 27일 그때 진행이 되고, 그 다음날 이제 곧장 이제 상한가에 준하는 강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꾸준하게 장기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죠. 이제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 2022년도 11월 19일 날도 이 포스코 관련해 가지고 특집을 보면서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ICT 눈여겨보자. 그 이후로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중간 점검차, 그러면 이제 포스코 관련된 부분이랑 또 앞으로에 대한 변화는 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현재에 대한 신고가 흐름은 계속 이어갈 것인가 좀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뒤에 나와 있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에너지가 이제 흡사병을 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키워드로 요 위에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제 LNG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옵니다. LNG.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LNG 같은 부분 자체가 존재하다 보니까 뭐 국내보다는 또 해외에서 자원 개발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배구조를 개편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뭐다한건 아니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ICT,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리고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한 부분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이제 포스코 에너지 여기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리튬, 수소, 니켈 뭐 이런 것들도 신생 회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 자체, 소재 관련된 부분을 보면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포스코 아르헨티나,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요건 이제 리튬 회사를 하나 만들 예정인 거고, 자, 니켈 회사를 또 따로 하는 거죠. 그 리사이클링에 대해서도 진심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으로 여기 그 양극재 음극재를 담당하는 회사가 되는 거고, 이제 차세대 소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지금 두 군데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뭐 솔리 솔루션 뭐 이런 나와 있는데요. 뭐 음극재 관련된 부분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포스코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방향성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철강이라는 기본 틀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원료, 뭐 니켈이라든지 또 리튬에 대한 얘기. 거기에 이제 중간 소재, 뭐 양극재, 음극재. 그 폐배터리도 진심이다, 그죠? 회사를 따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자, 크게 이제 이렇게 나뉠 수 있겠다. 그 건설도 있겠고, 건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포스코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철강과 철강 외 이 두 가지로 실적을 나눠서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철강이라는 부분 자체가 현재 매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이제 철강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제 조금씩 늘어나지만 철강 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지금 현재는 이제 2차 전지라고 봐야 돼요. 예,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경기에 대한 영향도 받았다. 예, 이제 철강과 철강 외에 대한 영업이익 추이를 보더라도 철강 외 쪽에서 이제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포스코, 그럼 무겁고 단단하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다면 이제 점점 밖에 나가고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이 표는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철강에 대한 부분은 비중이 조금 줄겠죠. 매출이 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포스코가 이 철강 외적인 부분 자체, 뭐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이제 소재 분야라든지 건설이라는 에너지 관련된 부분 자체가 확장될수록 철강에 대한 부분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포스코에 대한 정책 방향 자체를 과거의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다면, 우선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소재, 리튬, 포스코 퓨처엠, 신규 성장에 대한 역량을 강화를 계속 할 것이다. 조강, 뭐 철강 생산량에 대해서 이제 국내 1위, 글로벌 5위 포지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도 상당한 진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에 대해서도, 그리고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리고 새로운 신규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포스코는 상당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 엠텍이 이슈가 됐던 것도 그리고 이제 리튬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도부터 호주나 또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생산을 본격화하겠다. 이것이 이제 포스코의 궁극적 목적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는 부분이죠. 결국 이제 포스코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진짜 뜨거운 곳에서 막 줌을 붓고 막 조금 단단하게 그런 느낌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대기업들은 하나씩 다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포스코라는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그런 자동화와 무인화 관련된 그 이제 스마트 팩토리 될 관련된 부분 자체에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구조죠. 그런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번에 이슈가 된 게 포스코 ICT가 지금 현재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또 신규 성장성이 또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거 말고. 지금 이제 수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 사업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뭐가 이제 움직여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LNG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으니까, 이 LNG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지금 포스코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다시 한 번 더 이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에너지를 담당하는 기업 뭐였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주가가 또 한번 크게 바뀔 수 있는 범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차트적인 부분 자체를 제가 분석을 했던 것이 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항상 자동화와 로봇 테마에 엮여있던 기업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그 베트남에서 히타치 사와에 대한 국제소송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패소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엄청나게 빠져버렸죠. 빠지면서 내려갔지만 그 이후에 2020년도에 디지털 뉴딜 바람이 불면서 주가가 한번 또 크게 한번 올라내는 부분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자동화 장비에 대한 얘기들, 그 디지털 뉴딜에 대한 대장 역할을 했죠. 그때 이제 같이 함께 올랐던 기업이 이제 다우데이터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S죠. 삼성 SDS. 그리고 지금 현재 포스코 ICT까지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계속 이슈화가 된다면 우리가 삼성 SDS도 바닥을 좀 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다. 그죠? 왜냐하면 삼성 그룹도 스마트 팩토리나 또 공장 자동화는 필수 물건일 거라는 거.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 산업부에 대한 흐름 자체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로봇 테마가 움직였을 때 이 포스코 ICT가 또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결국에 이 로봇이라는 것은 이 협동 로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는 협동 로봇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감속기 얘기가 나올 때 협동 로봇이 또 나와요. 그럼 현재 이런 이슈에 대한 맞물리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 포스코 ICT의 단기 급등은 한 번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기고점을 치고 내려오는 흐름은 아닐 거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속성을 가지는 첫 번째 강한 상승세였다라고 정의하는 게 맞겠죠. 앞으로도 몇 번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상승은 대단히 중요한 상승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실 이제 이 기업이 포장 관련된 철강 포장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이지만 희한하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 리튬 호수 관련된 이슈나 또 리튬 관련된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이 포스코 엠텍이 들썩거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게 주가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이때가 2021년도였고 그리고 제가 이거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을 정리를 했던 게 2022년 11월 달이었죠. 많은 분들이 또 영상들 보셨는데 자 포스코 엠텍을 보더라도 지금 주가 자체가 뭐 그때 가격대 7,000원 밴드 8,00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2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단기적으로 250% 가까이 지금 슈팅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투자 주의가 지금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올라가면서 리튬 관련된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강한 상승을 좀 보였는데 우리 이제 월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서 넘어갔던 구간이 이제 9,000원 밴드거든요. 그럼 현재 이 구간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올랐으니까 현재 단기 고점 한번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기 고점 형성되겠지만 이 흐름이 이렇게 빠지지는 않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일부 조정을 좀 주다가 다시 한번 더 이래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지배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지만 그러면 이대로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ICT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 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끝났느냐 이제 이 상승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포스코 지금 ICT도 그렇고 포스코 엠텍도 그렇고 결국 그에 따른 이제 연결 실적을 잡히는 기업 기대감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기업 실제 리튬과 관련된 기업 소재와 관련된 기업 포스코 홀딩스도 봐야겠죠.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주사다 보니까 큰 움직임 자체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사업회사들보다 느린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꾸준하게 현재 우상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역부터 이제 바뀌어서 올라가면서 강하게 좀 땡겨줬던 것이 이제 기관 수급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밴드 업체 밴드가 약 29만원 선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리 자체를 이제 지금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잡아서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기간 수급이 조금만 더 붙어준다면 충분히 주가도 장기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이제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이끄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업이 이제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크게 주가적인 변화가 나타나진 사실 않고 있어요. 월봉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만큼 이제 LNG 관련된,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과는 조금은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큰 상승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었고, 만약 이번 겨울이 상당히 추웠다면 주가가 한번 또 크게 움직일 수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LNG 가격이 또 한번 크게 급등하거나 그런 변화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LNG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주가에 대한 탄력이 조금 낮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계속 그러면 신저가로 내려갈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타이밍, 매매 타점을 잡아본다면 아무리 적어도 이제 25,000원 밴드까지 한번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좀 더 단기적인 승부를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자리지만 지금 자리 이제 중장기로 봐야 되는 자리라면 우리 올라와서 공략을 하면 좀 더 단기간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포스코 그룹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항상 선점하는 매매를 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선점하는 매매를 하면서 지금까지 또 현재 수익을 또 크게 봤던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트렌드를 좀 선점하는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열심히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